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중앙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이고 주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치 이 선거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에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하다 보니까 안에서 자, 이 직원들 가족들을 채용했다는 문제 가지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간부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 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선관위 핵심 간부들이 또 면접에 들어가고 봐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가족들이 불법 채용한 상황이 선관위 큰 이슈가 되게 됐는데 자, 이런 것 모두가 다 선관위원장이 그 선관위를 제대로 관장하거나 또는 이 업무를 챙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원장이 급할 경우에는 자, 이 본인이 대법관이면서 선관위의 이 신분을 이용하거나 선관위원장이 차를 이용하거나 자 이렇게 해서 이중적 신분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꼼수 처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본인이 한 행사에 갔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이면서 대법관인데 그런데 그때 이 대법원장이 가는 차로에 따라가 졸졸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또한 이 국가 경호 뭐 이런 의전에 따라서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살짝 따라가면서 자 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게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상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승용차가 달릴 수 없는데 거기 따라가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나중에 이게 교통범칙금을 물었는데 그것도 기사가 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노태학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 직원들 불법 채용하는 것 관련해서 자,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사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나 또는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나 권익위원회 조사는 강제성 경찰 수사는 딱 몇 가지 제한된 범위 안에만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권익위원회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는데, 어쨌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처신을 보면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행사할 때는 자 그 차를 이용하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차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도 본인은 또 대법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 많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 노정희 그 앞에는 노정희였습니다. 노태학 앞에는 노정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 때는 자 이 코로나 때 사전투표를 할 때 그때 소쿠리다 뭐 이 바구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사전투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많은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정희는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사전투표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인데 선거가 벌어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출근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신분을 한다는 것 이게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나 또 지방선거관리는 지방의 법관, 법원장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대부분 업무를 거기 맡겨놓고 자, 이 선관위에 맡겨놓고 본인들은 그냥 이렇게 의전 절차만 받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졌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달에 경찰 호의를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차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뒤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9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노태학 위원장은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도 대법관 관용차가 아니라 자,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이중적인 신분을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분 저 신분 이용해가지고 누리기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부 요인 중에 한 명인 선관위원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대법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차량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김명수가 만들어 놓은 그 길에 편안하게 말하자면은 무임승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노태학 위원장이 탄 선관위 관용차는 지난해 10월 1일 날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차례 단속 카메라에 찍혔고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와 서울 서초구의 원주동 부근이었습니다. 자, 32분 간격으로 단속 카메라에 걸려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던 국거래 날 기념식 참석 후에 경찰 차량 호의를 받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와 함께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과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노태학 위원장은 당시 경찰의 호의 요청을 따로 하지도 않았고 또 호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 차를 뒤따라 버스 전용 차로로 운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김명수도 여기에 경찰로부터 호의를 받고 버스 전용 차로를 달렸다고 하니까 자, 이것도 김명수가 그런 걸 하면 되나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뭘 했다고? 자, 버스 전용 차를 일반인이 가면은 딱지를 붙는데 대법원장이 거기 가면은 호의도 받고 딱지도 받게 없고 그 뒤에 졸졸 따라다녔던 게 중앙선관위원이다. 그러니까 이 노태학이나 김명수는 전부 다 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패밀리, 카르텔이, 그러니까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형님 동생 하면서 졸졸 따라갔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비판입니다. 자, 당시에 부과됐던 과태료 9만 원은 선관위원장 관용차 운전기사가 납부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이 운전자 부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납부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지시로 경찰 호의를 받는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자, 통상 국가 행사를 하면 법원 차량이 같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같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따라오라 따라가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 말하자면은 판사들 출신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래서 법을 위반할 때도 뒤에 살짝 붙어가지고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노태학 위원장은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도 공항과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법관으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런데 차량 이용한 것은 선관위원장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거기 어전만 살짝 빼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5일날 국회 국정감사에 선관위원장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 간다 하는 이유로 인사 말만 하고 퇴장했습니다. 이때 선관위원장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는 2주 뒤에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돌아올 때도 선관위원장 차를 불렀습니다. 자, 노태학은 당시 작성했던 출장 계획서에 세계 민사소송법 대회 참가,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사법제도 연구, 사법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 출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한 대법관 업무 출장에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썼고 그리고 거기 출장을 갈 때도 자 이탈리아 스페인 사법연구 제도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교류 정렬이다. 이게 놀러 간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가지 감투를 쓰면서 자 여기도 뭘 이용하고 저기도 뭘 이용하고 또 선관위 관련해서 업무가 있으면 거기도 출장도 가고 그러니까 선관위 업무는 챙기지 않고 그 선관위 조직을 거기 뒤에 감싸주는 말하자면 방탄 역할을 해주면서 각가지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폐쇄되어 있고 선관위 직원들끼리 불법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그거 제대로 감시도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는 사실상 이 비상근 선관위원장이 여기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많은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조직의 장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닐까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국감장에서는 3구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소꾸리 투표 논란을 다뤘는데 자, 노태학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을 먼저 일찍 떠나면서 자, 의원들의 질의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답을 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이 기본적으로 그게 핵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또 나는 사무총장이지 선관위원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붕 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직원들이 가중 불법 비리 혐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태학 위원장은 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이 국가 행사에 갔던 주요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한 후에 복귀하는 중에 통상적으로 해온 것처럼 경호 차량이 인도하는 대법원장 전용 차량과 함께 이동했다. 자,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해온 것처럼 통상해온 것처럼 이 통상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선관위원장 자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정희가 휴일날이라고 사전투표가 벌어지고 거기 불법 행위로 보이는 행위들이 벌어졌는데도 나와보지도 않다. 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노정희에게 보고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풀이 투표.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이 해킹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폐지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투표.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자, 해킹 위험만 있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가 일종의 거대한 이권 조직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중앙선관위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선거 때 되면은 갑이라고 합니다. 갑.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코에 걸면 코에,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서 위 국회의원들 또는 후보자들에게 감시 감독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치명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 중에 갑자리가 중앙선관위가 아닌가. 그렇다고 업무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있을 때만 집중적으로 일을 반짝하는 것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기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자 가족들을 마구 불법적으로 또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여기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 위원장은 그 다른 업무를 상임하면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또는 이 말하자면은 예우 뭐 이런 것만 챙기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 챙기지는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중앙선관위원장 이대로 계속 줘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대법관이 위원장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 선거관리 업무 자체도 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보다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